달러야 돌아와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골프존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13만 2천 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골프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4.74% 상승하면서 11만 2,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그보다 좀더 위에 있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횡보하는 차트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올라와 줄수 있을까요? 이 골프존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코로나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맞아요. 골프에 대한 열풍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좀 보면서 골프 필드뿐만이 아니라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그랬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작년도도 급증을 좀 하고 있고, 오늘도 현재, 올해도 지금 뭐 작년도 이상의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쪽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진 시점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가 대표적으로 피크아웃 좀 되면서 유축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이 종목의 유일한 부담이라 좀 봐야 될것 같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뭐, 밸류로 따지면 엄청 주가 싸죠. 회사 현재 보면, 시가총액 7천억밖에 안 되는데 주가 수익비로 따지면 PER로 따지면 지금 4배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주가가 쌉니다. 아마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게 나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7천억이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뭐 3년이면 본전을 뽑을 정도로 순익으로 그만큼 주가는 싸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 있는 종목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이 종목뿐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이 의미 있게, 시적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거의 피크아웃 쳤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짐에 따라가지고 특히 이제 해외여행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한다면 해외 쪽으로 이제 골프도 좀 많이 나갈 거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유축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회사 시적 자체는 결국은 이제 가치주 쪽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치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배당이라든가 주주가치 차원에서 좀 회사에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 종목이 배당은 지금 한 3,500원 정도 하거든요. 현재 지금 13만 원 기준으로, 11만 원 기준에서 배당 수준으로 따지면 약3% 정도 좀 되는 수준이니까 그냥 적정한 배당 수준이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주가는 빠지진 않습니다. 워낙 실적이 탄탄한 주식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하게 그래도 실적 자체가 급격히 유축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골프 인구 자체가 엄청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맞아요. 전 빼고 요즘 다 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코로나가 잠잠해진다 한다 하더라도 골프 친 사람들은 또 쉽게 안 치진 않거든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안정적인 실적이 좀될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 모멘텀 자체는 클것 같지는 않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면 주가가 이미 코로나 때 실적이 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보면 얼마였었냐? 7만 원대짜리 주식 자체가 원래 7만 원 전이라 2만 원, 3만 원부터 떴어요. 코로나 때 2만 8천, 3만 원까지 떨어갔다가 무려 18만 원까지, 19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무려 6배 올랐지 않습니까? 예. 네. 주가는 작년도에 이제 워낙 크게 올라간 주식들은 그 다음에 주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워낙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고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주가 자체는 싸지만은 의미 있게 주가 반등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밸류 자체가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보유해야 되겠죠. 주가는 좀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약 2만 8천 주가까지 사고 기관도 약간 매수를 했네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이 13만 8천 원 내지 13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기거든요. 지금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고 있는 쪽이 14만 원입니다. 13만 8천 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다만 좀긴 흐름으로 안정성이 있으니까 손절할 필요는 없겠죠. 목표 수익을 현재 가격당 20% 정도 언저리 되는 수준인 13만 8천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 수익으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 드렸네요. 주가 많이 내려왔고요. 하지만 골프존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 다만 강한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은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요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올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13만 8천 원 반등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 수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올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